안녕하세요. 모범시민입니다. 오늘 다룰 RC카는 1:5 스케일의 휠 베이스를 가진 센레이싱의 리퍼예요. 먼저 가격과 리퍼 버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리퍼 버전은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한정판 아메리칸 포스와 일반 RTR 버전, 그리고 롤링 킷이라고 하는 완성형 킷 버전입니다. 세 버전 모두 성능에서의 차이는 없어요. 한정판 아메리칸 포스는 리퍼 매니아들을 위한 버전으로 바디와 휠 타이어의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바디는 세마 한정판 바디고요. 휠 타이어는 퓨리사의 공식 라이센스가 들어간 휠 타이어예요. 일반 RTR 버전과 성능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한정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한정판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판과 일반 RTR 버전은 모든 구성품이 포함된 버전으로 배터리와 충전기만 있으면 바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제가 구매한 롤링킷 버전은 기자재와 송수신기가 빠진 버전입니다. 저의 경우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을 선택한 거고요. RC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RTR 버전이나 한정판을 선택해야겠죠. 자, 이 센레이싱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아닙니다. 사실 RC 몬스터 트럭은 센레이싱의 리퍼 말고도 가성비 좋고 품질 좋은 제품들이 참 많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유명 브랜드들의 버기형 몬스터까지 가되 선택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죠. 센레이싱의 리퍼는 신제품은 아닙니다. 2017년에 출시한 차량이죠. 몬스터 매니아인 제가 이 리퍼라는 몬스터가 출시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걸렀어요. 센레이싱, 처음 보는 브랜드이기도 했고 1:7 스케일로 표기된 애매한 사이즈와 세비지를 흉내낸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국내 리퍼 유저들은 지금까지 나온 몬스터 중에 최고라고까지 평가를 했고 각종 커뮤니티와 해외 포럼에서도 이 차량의 평가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리퍼가 출시하는 비슷한 시기에 RC카 브랜드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텍사스와 로시에서 각각 1:5 스케일의 대형 RC카 XMX 8셀 버전과 데저트 버기를 출시했고 유저들의 관심은 당연히 이쪽으로 몰리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XMX와 데저트 버기를 구입했고 저희 카페나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연일 두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센레이싱의 리퍼는 주목받지 못했고 이 시기에 미국 본사에서도 정상적인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내에서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했어요. 우선 센레이싱이라는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원래는 대만 회사였고 리퍼 이전에 제네시스라는 몬스터 트럭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제네시스는 엔진 몬스터로 그 당시 나름 유명세를 떨치긴 했지만 그 후로 10년 가까이 후속사가 없었고 결국 센레이싱이라는 브랜드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센레이싱의 노하우와 미국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이 리퍼라는 몬스터 트럭이에요. 제네시스 때의 단점을 보완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게 구동 방식도 엔진에서 전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리퍼라는 몬스터는 제네시스의 후속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센레이싱 리퍼라는 몬스터 트럭을 본격적으로 리뷰해 볼게요.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 차량은 1:7 스케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이즈는 트렉사스의 대표 몬스터 1:5 스케일의 XMAX와 동일한 휠 베이스를 가진 몬스터 트럭입니다. 차량의 폭과 길이도 거의 비슷하고요. 휠 타이어 크기와 무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휠 베이스가 제원상 완벽 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두 차량은 모두 같은 사이즈의 바디를 사용하죠. 센레이싱의 리퍼는 1:5 스케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은 차량의 품질이에요. 리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센레이싱 제품은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었고 이 회사는 프로킷을 만드는 브랜드도 아닌데다가 국내에서의 인지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설픈 가격대의 대만 제품을 커뮤니티 글과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가 크게 실망한 경험이 많거든요. 센레이싱 리퍼의 퀄리티는 트렉사스나 로시처럼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실망했다면 영상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수지 파트와 메탈 파트, 정교함을 요구하는 파트까지 모두 훌륭합니다. 제네시스 시절엔 어땠을지 몰라도 몬스터 트럭으로서 리퍼의 퀄리티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특히 휠 타이어의 퀄리티는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훌륭합니다. 전문적으로 휠 타이어를 만들어내는 유명 브랜드 프로라인의 제품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크롬으로 코팅된 휠 타이어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기에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 크롬들이 뜯겨져 나가기 마련인데 나중에는 좀 지저분해지죠. 개인적으로 무광 블랙 버전도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메탈 파트에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드라이브 샤프트예요. 몬스터 트럭은 특성상 험한 지형에서 험하게 굴리고 퍼포먼스까지 감당해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동하는 각종 샤프트류가 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교한 주행성을 요구하는 경함용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망치로 펴서 재활용하긴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다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어떤 RC카든 메탈 파트는 가격이 비쌉니다. 리퍼의 드라이브 샤프트는 두께가 무려 8mm예요. 이건 망치로 두들겨 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튼튼해 보여도 저가형 대만산 제품들은 실주행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리퍼의 경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난 주말 이렇게 실주행에서 수없이 강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죠.
마지막에 아주 독특한 퍼포먼스가 하나 나왔죠. 일부러 다시 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다음은 리퍼의 구조와 정비성입니다. 현재 몬스터 트럭을 보유하고 있고 몬스터 트럭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리퍼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몬스터 하나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RC 몬스터 트럭, 1세대 퍼포먼스 몬스터 트럭이라고 할 수 있는 세비지예요. 자, 이렇게 세비지도 배터리 트레를 제거하면 리퍼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는 세비지 말고도 하나 더 떠오르더라고요. 테크노사의 프로킷 ET 트럭이에요. 저는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물 위에 떠있는 소금쟁이가 연상됩니다. 이렇게 몸통이 가늘고 팔다리가 긴 구조의 차량들은 보기에도 실차감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고 뭔가 허약해 보여도 오프로드 주행엔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세비지처럼 이렇게 샷시 두 개를 나란히 세우고 그 안에 기자재를 배치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강성이죠. 일반적인 RC카들은 샷시 위에 기자재를 올리고 샷시가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토크바라는 걸 앞뒤 중간에 놓습니다. RC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런 평범한 구조보단 세비지의 구조가 강성이 더 뛰어날 거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저는 세비지 매니아로 지금도 RC 몬스터 트럭은 세비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구조에서 오는 불편한 정비성과 호환성, 올드한 십자볼트와 올드한 구동방식, 그리고 다소 비싼 키 가격과 부품 가격 때문이죠. 리퍼는 세비지의 구조를 많이 흉내내긴 했지만 세비지의 단점들을 대부분 해결했어요. 기자재를 배치하면서 정말 많이 감탄했습니다. 세비지의 경우 서버를 교체하거나 모터의 기어비 변경 같은 간단한 경정비를 하려고 해도 샤시를 모두 뜯고 많은 볼트를 풀어야 했죠. 분해 후 다시 볼트를 체결할 때 순서라도 한번 꼬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퍼는 세비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자재 배치나 기어비 변경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비할 수 있어요. 리퍼의 매뉴얼은 웬만한 프로킷의 매뉴얼보다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파트 하나하나 풀 전개도로 볼 수 있고요. 볼트의 사이즈나 턴버클 길이 같은 디테일한 부분도 모두 꼼꼼하게 수치로 표기되어 있고 록타이트를 써야 하는 파트까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죠. 누구라도 이 매뉴얼만 있으면 분해 조립 정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건데 이 매뉴얼을 장점으로 꼽아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제 주행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리퍼라는 몬스터는 세비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행성은 많이 다릅니다. 세비지의 동력 전달 구조는 클러치 방식이고 리퍼는 센터 디포 차량이죠.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리퍼의 경우 차량의 크기 때문에 센터 디포 외에 다른 방식은 적용시키기 힘듭니다. 1대5 스케일의 엑스맥스, 데저트 버기, 1대6 스케일의 레일 시리즈도 모두 센터 디포 차량이죠. 상황에 따라 클러치를 조이고 풀 수 있는 세비지 쪽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뽐내기에 유리한 건 맞지만 주행의 안정감 점핑 능력은 센터 디프를 채택한 리퍼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긴 롱샷시의 구조는 스피드에도 최적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몬스터의 영역은 아니지만 공도에서 안정감 있게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몬스터는 흔하지 않습니다. 버기형 몬스터를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다룬 RTR 몬스터 중엔 스피드에 가장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크기에 비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코너링도 제법 날렵합니다. 점핑 능력치는 동급 스케일에선 따라올 몬스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고 큰 차량의 경우 점프로 인한 견적이 잦은 편인데 리퍼는 경량화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공중에서 에어 컨트롤이 상당히 쉽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일만 피한다면 점프로 인한 견적은 없을 거예요. 퍼포먼스 능력치도 동급 스케일에선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리퍼라서 되는 건 아닙니다. 1대10 스케일 이상의 몬스터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퍼포먼스죠. 하지만 1대5 스케일의 휠 베이스를 가진 차량으로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차량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리퍼뿐이죠. 저렴한 유지비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리퍼의 순정 파트들은 스케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고요. 그나마도 큰 조작 미스가 없다면 견적날 파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메탈 옵션 파트의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타 브랜드의 메탈 옵션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메탈 파트는 많지 않아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해 볼게요. 우선 리퍼는 23mm라는 독특한 휠엑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엑스를 바꾸지 않는 이상 순정 타이어만 써야 하죠. 순정 휠 타이어의 성능과 디자인 훌륭한 건 맞지만 한 가지만 계속 써야 한다는 건 분명히 단점이에요. RC카의 경우 휠 타이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주행성, 속도, 퍼포먼스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노면이나 모임 성격에 따라 휠 타이어를 바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휠엑스를 옵션 파트로 바꾸어 준다면 해결되겠지만 처음부터 1mm만 늘려서 1대5 스케일의 표준 사이즈인 24mm로 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순정 배터리 트레이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쉬운 게 아니라 그냥 단점이에요. 배터리 트레이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트레이 앞쪽이 열려 있는데 벨크로는 이렇게 좌우로만 고정됩니다. 온로드에서만 굴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처럼 오프로드와 점프 위주로 주행하는 유저들한텐 상당히 불안한 배터리 트레이라고 할 수 있죠.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배터리 트레이를 옵션으로 팔기 때문에 해결은 됐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사용을 원하거나 퍼포먼스 연출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배터리 트레이는 필수 옵션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초계예요. 초계 크기나 성능은 훌륭합니다. 얼핏 보면 차체 크기에 비해 조금 부족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었는데 차체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충분하더라고요. 문제는 쇼크 바디 아랫부분입니다. 쇼크 바디 아래 오링과 샤프트를 잡아주는 이 샤프트 가이드 캡이 다소 약한 편이에요. 무리한 점프만 하지 않는다면 순정으로도 충분하지만 저처럼 하드하게 굴리는 타입이라면 이 파트도 메탈 옵션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최대 출력이 6셀인 순정 상태라면 생각해봐야 할 옵션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총평과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RC 몬스터 트럭이 몇몇 있죠. 원조 몬스터라고 할 수 있는 HPI의 세비지, 팀 로시의 LST 시리즈, 팀 매직의 E6 시리즈, 트렉사스의 X맥스, 저는 여기에 샌레이싱의 리퍼도 추가했습니다. 같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X맥스와 비교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아직 X맥스를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X맥스를 다루게 된다면 그때 리퍼 비교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리퍼라는 몬스터 트럭은 1:5 스케일의 휠베이스를 가진 RC카 중엔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1:8 스케일에 사용되는 기자재로도 충분히 빠른 스피드와 퍼포먼스 연출이 가능하지만 이 차량은 8셀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자재, 모터와 변속기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더 높은 출력과 파워를 여유있게 보유할 수 있어요. 물론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라 약간의 가공과 메탈 옵션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해볼만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리퍼 유저들이 기자재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 자체를 여유있게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점도 이 리퍼라는 몬스터 트럭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몬스터 매니아로서 센 레이싱의 리퍼라는 몬스터를 접해보지 못했다면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몬스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이 롤링킷은 1:8 스케일 이상의 RC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기자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를 그대로 옮겨서 장착만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1:5 스케일의 몬스터를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